안녕하세요, 혜주입니다. 자, 오늘은 도깨비 전화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외계인에게 전화 오는 상황까지 갔잖아요. 오늘은 현지를 해야만 볼 수 있는 귀신들을 만나볼 겁니다. 먼저 파란 도깨비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아니 이거 뭐 하나 2,600원이나 해? 왜 이렇게 비싸? 아니 이거 너무 창렬스러운데? 아 2,600원에 너무 비싼데요? 자 그러면 파란 도깨비 한번 이거 한번부터 봅시다. 자 제가 이거에서까지 현질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자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을 싹 이렇게 모아놔. 일단은 재밌게 막 갖고 놀아요. 재미 아하 금이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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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자 가자 귀신 소환. 금비 이러면서 막 갖고 놀고 나서는 아 초콜릿 먹으러 가야지. 휴지야 장난감 정리하고 먹자. 그래 듣지도 않아요. 듣는 척도 안 해. 초콜릿 너무 맛있어. 휴지야 장난감 정리해야지. 그러면 딱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한 번 또 말을 한 번 들어. 아, 네, 정리할게요. 그리고 또 자기 할 일만 하죠. 그런 상황일 때 파란 도깨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누가 왜 이렇게 경쾌해? 파란 도깨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효진 너 루와 자식 이거. 너 엄마가 말했지? 이거 장난감 정리하려면 인원 아저씨 부른다고? 오늘은 인원 아저씨가 출동해가지고 파란 도깨비 불러왔어. 너 큰일 났어. 나 전화 받아봐 빨리. 네네 파랑도깨비입니다. 목소리 뭔데?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시죠? 아유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어쩐 일이십니까? 아니 애기가 지금 뒤에 장난감 정리하라고 하는데 정리는 안 해요. 그거 참 예. 큰일이네요. 제가 대신에 아이에게 말해야겠습니다. 아이를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아 네네네 저 일로 와봐. 유지 일로 와 빨리 와. 아 도깨비 아저씨가 빨리 찾잖아. 다정하게 혼내기 엄하게 혼내기가 있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좋은 말로 한번 혼내보겠습니다. 어이! 저기 너! 지금부터 이 파란 도깨비가 이 다정하게 혼내는 거 맞아? 노래를 부를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정리정돈 정리정돈 이쪽 저쪽 깨끗하게 정리정돈 정리정돈 아니 정리정돈 선생님 이 얼굴로 아무리 다정하게 얘기해줘봐야 오히려 더 무서워요. 좋아 이걸로 정리정돈 할 마음이 생겼지? 깨끗하게 정리정돈 아니 이게 다정하게 어른들께 정리정돈 다 했어요 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정돈 열심히 해. 파이팅 파이팅. 솔직히 애기가 이거를 보면은 좋은 말로 해서 말을 듣는다기보다는 이 외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듣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주 엄하게 혼쭐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일로 와! 왜 정리를 안 하는 것이냐? 장난감 정리를 하지 않으면 엄마 잘못했어요. 행복하지로 갈 것이다. 지금 바로 장난감을 정리할 것이냐? 좋아,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어른들께 칭찬 많이 받쳤구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네. 파이팅. 정리 다 됐습니다. 정리 다 됐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거의 뭐 충격요법 수준인데요. 오케이, 일단은 파란 도깨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직 현질 리스트가 좀 남아있거든요. 이번에는 이를 닦지 않을 때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양치는 깨끗하게 하시나요? 이거는 솔직히 어른들한테도 보여줘야 돼. 밥 먹고 나서 바로 양치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아, 솔직히 좀 귀찮잖아. 이를 닦지 않을 때 소환해봅시다. 야 이것도 2,600원이야 더럽게 비싸네. 자 이번에는 맛있게 먹고 양치를 안 하는 상황이에요. 바나나 맛있다. 아우. 오케이. 아우 잘 먹었다. 오케이 바로 자야지. 원래 이게 배 빵빵하게 먹고 꿀잠 자야지 그게 개꿀이거든. 엄마 저 잘게요. 아니 휴지야 너 양치했니? 빨리 와 양치해야지. 에이 무슨 양치해요 내일해도 돼. 아침에 일어나서 할게요. 저 피곤하게 잘게요.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이런 친구들을 위한 마녀를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일로 와!
마녀 소화 생긴 게 장난 아닌데? 마녀란다. 아 진짜 완전 마녀다. 이딱지 않은 거냐? 오, 나도 이 닦는 걸 싫어해서 말이지. 이를 닦지 않았더니 이렇게 충치가 생겨버렸단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뭐야? 이가 너무너무 아파서 좋아하는 사과도 먹지 못한단다. 아 맛있는 거 못 먹어요 저? 충치가 생길 줄 알았으면 이를 잘 닦을 걸 그랬네. 아 그러면 양치를 안 해서 마녀가 된 느낌인데?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네. 이를 열심히 닦으려면은. 알겠습니다. 치카치카 열심히 할게요. Nope. 네 이게 끝이야? 이거 2600원 치고는 너무 야반데? 자 그렇다면 이거 말고 말을 듣지 않을 때 뇌신 신까지 소환을 하나요 여러분? 이거는 무려 분량이 압도적이야. 1분 42초 이 정도면은 돈값 할 것 같은데 30초짜리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뇌신은 과연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바로 소환 들어갑니다. 더 엄청난 스케일! 상상치도 못한 정체! 뇌신! 이것저것 짬뽕 난 것 같은데? 뇌신이 말을 잘 듣지 않는 친구들을 아주 참교육시키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오! 비장해! 어, 쓸데없이 비장해! 쾅쾅쾅쾅! 뇌신 강림! 우와! 이 몸은 뇌신 누구냐? 아을 안 듣는 나쁜 나이는? 아, 저 아니에요. 이 몸이 쭉 구름 위에서 보고 있었는데. 어? 어? 거기 위에서 보고 있었어요? 있는 너. 왜 어른들 말씀을 안 듣는 거래? 아, 잠깐만 계속 1분 40초나 훈계하는 건가 지금? 와, 이 몸도 날뛰고 싶어지는구만. 오, 안돼. 날뛰지 마세요! 와! 구강! 궁궁궁궁궁궁! 잇몸이! 오, 거의 블럭베스터급이야! 싫지? 어, 네, 싫어요. 가만히 계셔주세요. 어른들도 네가 시끄럽게 소란 피우고 네 어른들 말씀 만들을 때는 네 방금처럼 곤란해지신다. 내가 잘못했구나. 먼저 네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알겠습니다. 말 잘 들을게요. 것이나 하기 싫은 것이 있으면 제대로 오. 이유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도록 하자꾸나. 하자꾸나. 알았지? 뭘 하는지 매일 구름 위에서 지켜볼 것이다. 지켜보던가요? 아, 네네네. 오, 뇌신 엄청난 포스를 자랑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장감 오졌었어요 방금은. 자 다음은 텔레비전을 보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애가 어렸을 때는 이런 스마트폰이 이런 거나 없다 보니까 앞에 TV만 깔아놓고 그걸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맨날 이제 엄마 아빠가 야 그 좀 뒤로 와서 봐. 어? 너 이제 TV 그만 봐. 어? 휴지야. 응. 맨날 혼났었는데 요새는 좀 약간 시대가 바뀌어서 텔레비전보다는 유튜브를 거의 많이 보지 않나요? 자 그러면 유튜브 보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 아 개꿀잼. 자 오늘 뭐 휴지 뭐 하는 거 뭐 없나? 어? 어 휴그로스 올라왔다! 이거 봐야지. 빼빼빼빼. 휴지야 이제 공부해야지. 이제 그만 보고 저기 들어가자. 아, 에이, 엄마 이거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한 시간 뒤. 휴지야 언제까지 볼래? 아까 마지막 한 편만 본다고 했잖아. 어? 아 아니 아 진짜 엄마 진짜 한 편만. 아니 다 끝났어 여기 진짜 끝나. 1분만 휴지야 너 안 되겠다 이 자식. 이거 핸드폰 그냥 사주질 말했어야 돼. 이 자식 이거 사주니까 맨날 이거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있어 이거. 나 안 되겠다. 너를 위해서 특별한 분을 내가 섭외해봤어 임마. 로로로로로로로 아팔랄랄랄라. 저팔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쿵척 쿵척. 안녕 안녕 저팔계입니다. 저팔계요. 무슨 일이십니까? 쿵척. 또 TV만 보고 말을 잘 안 듣습니까? 네 자식 이거 유튜브만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이런 큰일이군요. 네. 저에게 맡겨주세요. 아주 혼쭐을 내주세요 저팔계님. 이거?
거기 TV만 보고 꼼짝 않고 있는 너. 뒹굴 뒹굴 TV만 보면 뒹굴 돼지가 된다? 어? 어, 이거는 약간 자극을 시키는 거네. 안겠지? 어. 자, 어른들이 하는 말씀을 네. 듣도록 하자. 알겠습니다. TV만 계속 보고 있으면 내가 너네 집에 TV 가지러 갈 거다. 아, 안 돼요. 제 유튜브 뺏어가지 마세요. 말을 안 들으면 또 전화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안녕. 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들 하세요, 선생님. 예,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도깨비 전화. 네, 이번에는 현질 그 귀신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자, 여러분들 안녕.